언젠간 슈퍼개미! 어제 또 한 명의 유튜버가 우리 집에 놀러 왔네. 조튜브님 실제로 보니까 어때? 똑같은데? 슈퍼맨이? 누가 더 잘생겼어? 자기가 낫지. 내가 낫잖아. 하! 조튜브! 하! 실물을 본 사람들이! 내가 낫대잖아. 아니 내가 그때 조튜브님 방송 나왔잖아. 조용히 잘생겨보긴 처음이야 아마. 우리 이거 외모 부심 없었으면 이거 유튜브 난 안 했지. 그지? 잘생겼어? 안 잘생겼어? 잘생겼어. 민망하다. 조랑 둘이서. 네가 나요, 내가 나요. 홈그라운드니까 내가 이겼어. 조튜브님도 이제 주식하거든. 조금씩 사. 현금 두면 이제 죽는 거라는 건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사는 거야. 시끄러워! 내가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한번 읽어보자, 오늘. 오랜만에 댓글 읽기. 다 좋은데 애니까 시끄러운 거지. 거슬리면 사무실을 차려 방송을 하든가. 돈이 없어. 왜 애한테 소리를 질러요? 그것도 폭력인데 뭐가 좋다고 이렇게 방송에 올리시나. 애는 아빠가 좋다고 졸졸 거리는데 커다란 어른이,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어른이 자기한테 빽 소리 지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람쥐야 어떻냐? 왜 웃어? 괜찮대. 다람쥐 괜찮대 지금. 뭐 딱 이러고 갔어요. 우리 화목해 괜찮아. 우리 애들도 행복하대. 내가 물어봐. 행복하냐고 하면 행복하대. 그럼 됐잖아. 소리 좀 질르. 아! 그 곰팡이도 살인입니다. 이건 지웠나 보다. 곰팡이. 아, 저 좀 닦고 여보. 이거 애기 건강에 안 좋다고 곰팡이. 여긴가? 여기 맞아. 여기냐? 여기냐? 곰팡이 좀 닦고. 이게 그냥 살인이 아니야. 사람이 건강한 환경. 돈이 없어. 요 오늘 장이 어떨 것 같아? 좋아. 지금 미국장 완전 뿌이자로 딱 나왔어. 우리도 그냥 가는 건 가. 괜찮아. 그냥 좀 반등이 좀 나오긴 해. 좀 더 봐긴 봐야 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 내가 댓글 하나 읽어줄게. 자기 생각할게 막. 이게 저번 주에 달린 댓글이야. 이런 마인드로 개인 2조 더 샀습니다. 우리나라 신용 물량 아직 견조합니다. 미국 헤지펀드 반대 매매 메꿀 돈 더 떨어져 갑니다. 반대 매매 물량 아직도 쏟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도 불안합니다. 반등 시 탈출하시고 신경이 나서 주식 채널 다 끊고 주식 안 한다는 생각이 들면 기웃거려 보세요. 만약 미국 주식 하루에 8% 10% 떨어지는데 아싸다 사야지 할 수 있을까요? 응. 아싸다 사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포에 질려서 이성이 마비됩니다. 아니 마비 안 되는데? 미국 주식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 돈으로 끌어올린 거 아시죠? 모르겠는데? 미국인들 돈 털리는 게 아니라 아시아 투자자 돈 털리는 중입니다. 뭐가 털렸는데? 안 털렸는데? 그대로 들고 있는데 난? 미국은 이미 채권으로 포지션을 옮겨서 관망 중입니다. 아 이게 미국이 미국이란 국가가 아니라 김미국 씨 얘기하나 봐. 김미국 씨. 김미국 씨 채권으로 포지션 옮겨서 관망 중인가 보다. 김미국 씨. 어? 미국 전체가 나라 뭐 국민들 그러진 않아. 그건 확실해. 그건 아니고 김미국 씨를 얘기하는 거야. 신용 물량 있는 분들은 정리하시길. 근데 이날에 또 바닥이네 보니까. 지금 더 올랐거든 미국이 그보다. 바닥에서 신용 물량 정리하네. 누구 좋아하겠다 그거. 그치? 그래서 산 사람 되게 그 형 좋아하겠다. 적어도 한 달만 참고 매수 결정하세요. 왜 한 달? 왜 두 달 아니고? 한 달 뒤에 뭐 뭔 일이 있어? 한 달 뒤에? 공매도에겐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공매도에겐 하늘이. 우리도 하면 되겠나 공매도. 그거 있거든. 인버스 사면 되거든. 자기도 할 수 있어. 빨리 사 인버스. 근데 그때 인버스 샀으면 어떻게 돼? 지금? 손실이에요. 최대한 수익 보려 할 텐데. 공매도가 지금 최대한 수익 보려 할 테니까 공매도가 더 세게 쏟아진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더 쏟아지고 인버스 사면 되겠네 우리는? 외국인 큰 자본이 들어와서 매주 포지션 들어와야 공매도 눈치 빠른 사람부터 청산에 들어갑니다. 그 외국인들이 자본이 훅 들어와. 근데 외국인 파는데 막 반등 막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기다리고 기다리세요. 더 싸게 사세요. 그럼 기다리고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어? 이게 그럴듯하지. 다 이런 식이야. 유튜브나 뭐나 뭐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다 이런 식이야. 이게 논리적이 되려면 딱 하나만 알면 돼. 얼마가 바닥인지 알면 돼. 그걸 알면은. 그럼 여기다가 딱 그런 얘기를 쓰면 돼. 아, 1800이 바닥이니까 1800에 사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내꺼 이마트 여기 댓글 어떤 아줌마가 좋은 댓글 달았잖아. 아 그거 8만원까지 떨어진다고 이마트. 어 지금 얼마야 지금? 8만원 왔나? 11만원 넘었네. 다들 익스리고 이 마인드가 기간 트레이더 마인드야. 집에서 다 풀업 트레이더야. 어떻게 해야 돼? 유튜브는 우리는 얘기하잖아. 대중들을 상대로 직장인들이나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재산을 장기 우상향 시킨다는
그런 구조로 하는 방송이잖아. 거기 나와, 그럼 앞에 나 이거는 우리 트레이더를 위한 방송이야. 트레이더라고 얘기를 하던지. 안 그래, 유튜버들도. 딱 주식만 빠지면은 주식계의 식슨, 효도르 뭐 다 나와. 다 나와가지고 막 뭐 막 이런저런 딱 보면 어느 사이즈냐 어떤 레벨인지 알거든. 아, 그 고정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고정시켰더니 사람들 신고해가지고 이게 스팸으로 해가지고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다시 2천 넘었잖아. 그럼 다시 또 튀어나와야지.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또 예지력 상승해야지. 이마트 8만 원 간다 하고. 근거가 없잖아. 왜 8만 원 간지 근거가 없잖아. 자, 내가 좋은 예를 들어줄게. 자기 우리 고모 알잖아. 삼성동 고모가 73년도에 그 집 있지. 그 건물. 그 옛날에는 거기 단독주택이었어. 그걸 4,300만 원 주고 샀어. 지금 그거 100억이거든? 한 200배 정도 오른 거야. 그거를 그때 안 사고 한 1년 기다렸다고 쳐. 73년도에 안 사고 74년도에 샀다고 쳐. 74년도에 좀 싸게 샀어. 4천만 원 주고 샀어. 그거 지금 의미 있냐 없냐? 100억이야. 우리는 지금 땅을 산다는 기분으로 있잖아. 땅을 늘리는 거야. 어? 근데 땅을 최대한 많이 늘려야겠지. 약간의 기법을 사용할 수 있어. 약간의 기법을. 근데 촥 땅을 갖다가 땅 어, 이거 좀 떨어졌다. 어, 떨어질 것 같아.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쫙 팔아. 그럼 현금 쫙 들고 있어. 그러다 땅 내가 또 땅을 확 사. 돼, 안 돼? 안 되지. 안 돼. 땅을 조금 늘려놓는 거야. 더 빠져서 그럼 좀 더 늘려놓는 거야. 그러면 가는 거야. 주식도 사실 똑같이 할 수 있거든. 그 사업이 우상향 한다면.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 사실은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회사를 사느냐가 중요하지. 야, 오늘도 장이 이렇게 괜찮지만 누워있는 애들은 또 누워있어. 어떤 회사를 사는 게 중요하겠지. 어? 오늘 오르냐 오늘 떨어지냐 그게 아니라 장기 우상향하는 비즈니스냐. 그리고 그 회사의 가격이 중요하겠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밸류에이션을 못 봐. 시장만 봐. 왜 그런지 알아? 인간은 그렇게 얄팍하게 만들어져 있어. 시장은 보기 쉽거든. 뉴스에 잘 나오거든. 근데 밸류에이션은 보려면은 자기가 알아야 될 게 많거든. 굳이 밸류에이션 보려면 알아야 될 게 많지. 밸류에이션은 볼 게 뭐. 자기 밸류에이션 볼 줄 알아 몰라. 사업의 전망 볼 줄 알아 몰라. 대부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업의 전망을 볼 줄도 몰라. 그냥 한다는 소리가 아 내수주 안 좋은데 어쩌고 저쩌고 수출주 안 좋은데 어쩌고 저쩌고 내수주 안 좋으면 다 안 좋아? 그 회사가 어떠냐가 중요하지. 내가 사는 그 땅이 미래에 더 가치가 있어질 건지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돌고 안 돌고 그게 중요해? 그지? 그러면 이게 되게 가치 있는 땅이야. 강남 아파트라고 생각하자. 강남 아파트로 생각하면은 이 강남 아파트가 전염병 때문에 거기가 좀 싸게 누가 금매 내놨어. 그럼 그건 뭐야? 세일이야, 세일. 세일하는 거라고. 세일 기간. 그럼 세일 기간은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돼. 그 실제로 나는 내가 미국 주식 중에 부유층 아파트 리츠가 있거든? 이번에 떨어진 거야. 야, 부유층한테 파는 그 리츠인데 그건 이제 진짜 부동산이야. 그거는 리츠는. 그건 그냥 진짜 그냥 부동산을 사는 거거든? 가격 떨어졌어. 이건 뭐야? 세일이야, 세일. 그거 사는 거야. 이거 똑같은 거거든. 그 이거는 가치 있는 거를 싸게 해준 건데 거기다 대고 맞지도 않는 거 시장 전망하고 논리적인 이런 걸 한다니까?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이런 닌겐들이 많아야 돼. 지금. 야, 봐, 밑에서 신용 정리하면서 밑에서 바닥에서 까주잖아. 그 사람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 미국의 그 호화 주택 리츠를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야. 더 사는 거지. 간단하지. 아직도 주가가 바닥선이어서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욕심 안 부리고 그런 닌겐짓만 안 하면 된단 말이야. 난 오픈방송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공개했는데 이제는 안 해. 이제 그런 닌겐들이 있으니까. 아, 근데 그런 닌겐들이 있어야 되거든. 닌겐들 알아서 그래 깔아라. 바닥 깔아라. 우리 가입자 형들이 이제 사는 거지. 이럴 때 다 사고 버티는 거지. 그리고 그 뒤 변동성은 상관없어. 왜냐면 좋은 회사를 사니까. 좋은 땅을 사니까. 어차피 그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오를 거니까. 사면 되는 거야. 세일 기간 때. 뭐에 포커싱을 둬야 되는지 알겠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 사실 이게 정상이거든. 사업에 투자해서 장기 전망을 보고 가는 거야. 20, 30년대에도 내가 그거 들고 있을 수 있어. 그럼 뒤에 봤을 때 그때 전염병이 돌 때 샀는지 전염병이 돌기 전에 샀는지 전염병이 돈 후에 샀는지가 얼마나 중요하겠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겠어. 나중에 얼마인지. 그래, 그 사업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런 얘기는 없다니까. 유튜브 나와가지고 기간이라고 하는 얘기 뭐 십몇 프로 빠지면 얼마더라고 뭐 들어가면 얼마더라고 그거를 나도 했었어. 전략회의 때 뭐 얼마 하면 그거를 좀 기계적으로 그렇게 해 하는데 그건 이제 남의 돈 갖고 우리가 성과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 하는 거지. 개인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재산 팍팍 든 사람이 없다니까.
내가 본 사람들은 크게 된 사람들, 트레이더들 말고 한 사람들은 이제 사업에 투자하다시피 꾸준히 사서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인기가 있었을 때가 있잖아. 확 커졌을 때. 얼마든 막 테슬라 같은 캐시우드 같은 언니들이 막 이거 15,000 간다고 막 이게 빡 해줄 때 있잖아. 그때 얼마나 사고 싶겠어? 얼마나 간절하겠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테슬라 여기 있습니다. 사고 싶으셨죠? 제가 들고 있습니다. 딱. 얼마나 고맙겠어? 이거거든. 이거 쉽잖아. 봐라 이 얘기도 좀 있으면 또 닌게 또 나온다 이거. 우리 이거 지금 1년 됐잖아.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속상하지 않냐고. 아니 난 그런 거 웃지. 보면 내가 이럴 줄 알거든. 이게 오늘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 다음 달에 나올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야. 이런 링겐 샤우팅 나오잖아.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딱 나오지. 링겐 샤우팅 안 나오면 불안한 거야. 근데 내가 떨어지는 거는 못 맞췄지만 진폭은 내가 못 맞췄지만 난 이렇게 많이 안 빠질 줄 알았거든. 근데 그 뒤에 전략은 내가 맞았어. 가져와 다시 냉철 나무스. 이번 폭락 기회에 우리는 세상의 지분을 조금 늘린 거야. 여기서 더 폭락 오면 어때? 더 좋아? 더 땡큐야? 나는 내가 그게 사고 싶은 그게 있거든.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동안 안 떨어지는 거야. 하여간 언제 떨어지나 언제 떨어지나 했는데 이번에 딱 떨어질 때 내가 채권 팔아가지고 그거 샀잖아. 개바닥에서 샀다니까 그거는. 진짜 완전 그냥 초바닥에서 샀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달러가 좀 생겼는데 그때 못 샀지. 근데 미국은 완전 불자 제대로 나왔고 우리는 일단 이쪽이 조금 하는데 환이 좋잖아. 그래서 한국 주식 샀는데 한국 주식 반도체 관련 오늘 7% 8% 올라. 하루 만에. 내가 이제 지인들 중에서도 큰 손들한테 있잖아. 좀 사시라고. 오늘은 뭐 했냐? 오늘은 팔자 그랬어, 오늘은. 레버리스 물량 받아서 산 거는, 팔자 그랬어. 내일 또 빠지면 어떻게 돼? 오늘 판 갖다 또 사면 돼. 또, 그 연말도 또 월말에 또 월급도 들어와. 그렇게 하면 됐네. 너무 쉽지. 근데 왜 못해? 어떤 회사가 좋은지 모르니까. 어떤 게 좋아지는 회사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얘기는 못하고, 뭐나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장 얘기는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코로나 이거 쉽잖아, 뉴스에 나오면. 이거 더 빠질 것 같아, 더 확산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야, 이거 하락할 수밖에 없네. 딱 그렇게 생각하지. 바닥에서 엄청 판다고. 이건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왜냐? 확진자 수는 더 늘 거라니까. 그래서 더 내려간다, 더 내려간다, 내려간다를 시그널을 막 줘. 시장에서 다 시그널을 줘. 지수도 줘.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돌려버려. 그냥 압박 같은 냄새 다 죽여버린다고. 나도 그랬어, 나도. 나도 이거를 내가 20살 때 이걸 딱 한 번 당 왔어. 아 그렇네. 당연한 거지. 자기랑 나랑 가위바위보를 해. 어? 나 주먹 날 것 같은 시그널 막 준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는 주먹이네. 넌 뒤졌어 이제. 빠! 딱! 상대방이 가위. 딱 내는 거야. 아!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심리, 닌겐의 심리를 큰 행님들이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당연히 알지. 그래서 오늘 또 다들 유튜버들 얘기 많이 하는데 왜 한국 시장은 변동성이 큰가? 그랬더니 뭐 수출, 우리가 수출 비중이 높고 다 그냥 그딴 식이야. 그냥 이 차트 저 타트 갔다 갔다 하던 낑고 놓고 말이야. 어? 우리는 수출, 수출이 이거랑 이 차트에 이렇죠? 이겁니다. 이거 박사 뭐 이런 사람 다 그거 하고 앉았어. 우리 옛날에도 그런 거 하는 사람 있었어. 투자할 때도 뭐 갖고 와가지고 차트 마이크 갖고 와가지고 이거 이 지수가 이렇게 되면 이제 상승입니다, 하락입니다. 이제 걷다가 유가 차트 딱 뜨면 유가 차트도 비슷해. 은 차트도 비슷해. 아무거나 갖다 대도 얼추 비슷해.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큰 거는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큰 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형들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큰 거야. 아주 쉬운 거야. 그치? 이해되지? 우리나라에서 변동성이 작은 게 만약에 그 형들한테 유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파생 시장도 작고 변동 시장이 작게 되는 거야. 뭐 수출이 우리가 많으니까 뭐 내수가 많네. 그딴 멍청 소리 하지도 마. 우리 그런 여기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면은 넣어두라고 하고 빨리 보나. 알겠습니다. 뭐 빨리 간다고. 아니야. 플럭션이 클수록 파생 시장에서 땡길 수 있는 게 개념. 확 땡기거든. 그냥 확 죽여버리거든. 죽여버릴 때. 이번에 봐, 바닥에서 인버스 들어간 형들 분명히 방송 보는 형들 중에 있다고 우리 죠. 가입자는 없을 거고. 가입자 중에 그런 형들 있으면 가입 취소하고 빨리 넣어둬요. 해외 선물 방송을 가셔. 나는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랑 도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세상의 지분을 모으는 사람. 그래. 그런 사람 맞는. 우리가 모르는 건 하나야. 언제 얼마나 성공하는지를 모르는 거지. 이거는 성공은 하게 돼. 최소한 실패는 안 해. 자, 우리 저 지분 모으는 다람쥐 인사나 하자. 예? 인사? 네?
아, 곰팡이 좀 닦으라고. 살인이 그냥 살인이 아니라고. 빨리 걸레 갖고 닦으라고. 내일까지 꼭 닦고 이거 뭐. 그럼 언니 오빠들 다음에 만나요.